자, 그럼 대망의 1, 2위 결정전. 아니죠. 알파카에게 준할 수 있는 사람 결정전이죠. 편집자 대 뱅그. 누가 이길지 기대가 되는데요.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또 나랑은 관련없는 얘기들이라. 그죠? 아,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바로 1, 2위 결정전 할 건데요. 길게 끌 거 없이 바로 초대해버리죠. 근데 이번에 1, 2위는 여러분들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, 한 명은 탑유저고 한 명은 서프유저예요. 누가 이길지 잘 예상이 안 되는데요. 후드는 힘이 어떤가? 더 어린애가 이기는 거 아니야? 더 어린애가 이긴다? 그렇죠. 그러면 지금 제일 늙은 사람은 누구? 빨리 끝내 이거. 미쳐 죽겠네 진짜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슬슬 1대1이 시작됐습니다. 이제 좀 준비까지 됐어요. 과연 챔피언 픽 궁금해지는데요. 와, 이거 제드레 럭스. 이야, 재밌겠네 이거. 진짜 창대 방패네. 아니 이건 진짜 피지컬 싸움인데? 저 100% 피지컬 싸움인데 이거. 럭스는 최대한 얍삽하게 해야 되고, 제드는 살짝 피지컬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야죠, 그죠? 저도 줘야겠네. 와, 오, 저 원따봉 줬어요. 부패 물약, 총 부패 물약 때 지금 로스 상포전 둘 다 일단 뭐 만만하지 않아. 와, 무효가 구체를 줬다. 와, 저거는 좀 스마트했네. 만약 AD 캐릭이 나왔으면 아무 쓸모없는 스킬이 되실 수는 있었는데, 도박을 했지만 좋은 도박이네. 와, 흥미진진합니다. 일단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, 라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또 시스 또 하나 다 맛있게 먹어줘야 되거든요. 이제 2를 던졌어요. 2를 던지는데 2를 가서 잘 터지지 못했습니다. 왜? 미니언을 밀려는 의도였던지 뭔지 모르겠지만, 저 제드도 지금 포청으로 시스 다 받아먹었는데요, 지금? 오히려 럭스가 원거리 한 마리 더 줬죠. 실수 많이 날 것 같은데 9대6 아직까지 괜찮아요. 럭스가 좀 아쉽다. 실수가 생각보다 못 벌리고 있죠. 예, 많이 벌리고. 진짜 오히려 견제에 중점을 둔 게 아니었나 보니까 이게. 와, 잠깐만요. 풍산대까지? 감정까지 먹이는? 오, 점화까지? 많이 화낸 것 같은데요, 제드? 오, 와, 진짜 완전. 오, 뭐야. 뭐야. 엄청난 피지컬들이 오갔어. 이거 뭐 거의 프리더 대 손오공의 전투였어요? 진짜 뭐 거의. 그쵸? 거의 결과가 비슷해서도 웃기네. 하지만 결과가 비슷하다고 14개 말할 게 아니죠. 이미 CS처럼 8개나 다 버렸거든요. 벌써 10개면은 지금 3분밖에 안 됐거든요. 오오, 이제 풍창은 안 맞았어요. 스노우클링으로 이걸 철저히 이긴다거나 게임이 끝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. 지금 벌써 CS 차이가 15개가량 나는데요. 지금 이게 바로 설마 편집장이 말한 골드와 실버에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건가요? 이런 데서 나타나나요? 뭐야? 어유? 오오오, 잠깐만요. 그치, 아까 저만을 써버렸기 때문에. 훌륭하게 끝났네요. 시스 차이로 철저하게 유린당하다가 꺼버렸습니다. 운명까지 참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하, 그렇네요. 좀 아쉽네요. 네. 아니다. 좋은 승부 같다. 진 거는 말하는데 딱 픽 박았는데 딱 보고 그 다음에 픽 하더라고. 제가 픽 키워보고 왼쪽 나 진짜 안 봤어. 왜 내가 와. 이게 왜냐면은 내가 제드 픽 하고 딱 이러고 있었어. 페이스북 키고. 근데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본 거지. 딱 럭스 딱 픽 하더라고 그 다음에. 내가 근데 이거 진짜로 내가 내가 딱 이게. 근데 뭐 진 거는 진 거니까 있고. 와, 진 거야, 근데 뭐. 진 건 진 거지만, 이게 좀 어려운 강제 공격이 있었다. 2호도 찝찝한 상황이죠. 근데 만약에 진짜 방토를 했다면, 근데 이런 좀 치사한 방토라고 알파카가 차단을 반드시. 일단 제가 그러면 앉겠습니다. 패배자 주제에 앉아서 좀 펴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원식이 아이디어로 할게요, 그냥. 이거 어떤 야비한 캐릭으로 아주 쪽쪽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스노우홀링을 또 굴려야 될지도, 이것도 재밌네요. 결과론적으로는 다 패배를. 적어도 한 번씩은 맛본 사람이고, 저는 두 번만 봤고. 그래서 패배자들의 모임이라고 감히 말하겠어요. 제가 리더입니다, 여기서. 그쵸. 뭐, 여튼, 뭐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경기는 뭐, 사실 얘기할 게 있을까요? 또 이게 알파카가 지면 재밌잖아. 절대. 그치. 근데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? 과연. 아니 이겼는데 이런 근데 평소에 럭스를 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
지금까지 랭이나 야, 갑자기 오히려 저 3-3-2 한 경우가 더 구슬대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. 아, 이겼어 이겼어. 네, 저는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고 패배자가 좀 말이 많네요. 어쩌라고요. 패배자랑 이름이 좀 없거든요. 주먹으로 맞아볼래요? 그래 나 이제 변할 거야. 야삭하게도 좀 쪽쪽 빨아주겠습니다. 블라딩 블라디 스멜이 나는데 이나처럼 만들어서 그냥 죽여야죠. 빅창이 공개됩니다. 오 역시 방송인. 야 블라디 대 모르가나. 별로 모르가나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일단 제가 스무스하게 화면 진행하겠습니다. 자 아이템은 아 이거 인장 이거 심한가요? 인장 심지어 블라디는 사실은 이게 인장을 사는 경우는 약간 이거 이기겠다. 왜냐면 만화 100을 주는 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. 그래서 저의 센스가 보이시나요? 예, 아 저는 사실은 블라디 할 때 돌아 방패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왜냐면 근데 이게... 아직 2-3-2 안 해봤잖아. 2-3-2는 2-3-2는 그럼 안 붙어본 조합으로도 해보자. 나도 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. 네, 오시죠. 어, 수영이 활용. 사실은 그 두 개가. 오시죠. 오, 이게 또 그거죠. 날카롭게 피했죠. 일단 CS는 좀 비슷해요. 세 개 차이니까. 이제 모르가나가 CS의 승리에 굉장히 편하신 편이라서. 좀 빨아버리고요. 상대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오. 사실 브라질 상대로 폭발을 못 맞추면은. 아, 저게 말까지 하면서 하는 여유가 있어요, 다이아는. 나오는 쪽은 괜찮네요. 아, 블랙 스펙터를 일단 많이 치긴 했지만 결국 피는 많이 빠졌죠. 폭발을 많이 쓰시죠. 제가 다 쓰셨는데 당장 하나 더 쓰시죠. 오, 빵 맞으시고요. 오,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또 수행을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뭐 제가 해설을 할 게 또 없었네요. 블라디 라인전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.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골드와 다이아의 넘을 수 없는 벽의 차이입니다. 골드는 한 10번 정도 다시 태어나도 다이아를 이길 수 없어요. 이게 슬픈 현실이죠. 그러면 이 게임을 정리를 해야죠. 이러실 게 아니고 누군가 저를 언젠가 꺾일 사람이 저희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네요. 그날이 제가 죽기 전에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그럼 일단 승리의 결정을 좀 할까요? 와 일단 왼팔 힘으로 해주세요. 저 오른팔이기 때문에 오른팔 상대편의 오른팔 되고 오른팔이었으니까요. 왼팔 그 다음에 약간 중립적으로 해서 완전히 중립적으로 똥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지. 자메이카 카메이에 어울리는 지금 포지션이 여기예요. 아, 찢어버릴 거야, 내가. 야, 다음에는 폐관수련다 들어간다. 말 걸지 마. 야, 근데 왜 3사등일 때 왜 얘는 왜 중립이야? 너무 중립이야. 똥 거 아니야? 솔직히 중립이야. 똥까지 아니더라도 얘는 똥, 엉덩이까지 돼야 되지 않냐? 알파카의 엉덩이? 알파카의 알파카의 오리. 그래. 오, 어울리는 그거네. 곁땀. 곁땀. 다음에는 네. 이게 왕이랑 끝이랑 바뀔 거야. 붉은 암석이 될 거니까. 지금은 일단 알파카의 똥은 알파카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지금 똥이 어디 있어? 똥 너 뭐냐? 왕 알파카인데 1인데 똥 뭐냐고 경기 내리잖아. 수라고 경기 내렸을 거 아니야 이미. 근데 똥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진 않는데요. 똥이 경기 안 돼서 저한테 정화조에서 알파카 뭐라고 하고 있어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다이한테 잘해야지. 자메이카맨 형이 살짝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빨리 먹고 그만할게요 여러분들. 여기까지 하시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알바.